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덕분에 요 며칠 우리를 괴롭혔던 황사는 씻겼습니다. 이 빗속에도 뛰는 거리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하는 달리기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. 고승현 기자입니다.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행사가 시작됩니다. 대학생과 직장인 등 개인 참가자부터 러닝 동호회 회원들까지 굵은 빗방울을 뚫고 달립니다.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서울 한강에서 하프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. 월간 하프 화이팅! 오늘 코스는 한강 여의도 둘레길을 왕복하는 8.4km. 참가자들은 1km당 100원씩이 적립돼 완주할 경우 한 사람당 840원을 기부하게 됩니다. 기부 챌린지 참가자는 모두 3,000명. 서로를 응원하며 대부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. 저희 완주했어요. 달리기를 하며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기쁨과 만족은 배가 됩니다. 5km대에서 위기가 왔었는데요. 네, 근데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뛰니까 완주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마포대교 밑에 새로 문을 연 롤러장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트랙을 돌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TV조선 고승현입니다.